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올해의 인물로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에피소드, 논란이 되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퍼슨 오브 더 이어인데요. 9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이 단독으로 선정된 것은 타임지 역사상 96년 만에 처음이다. 예를 들면 지금 무려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또 오픈 AI 창시자 샘 올트먼 같은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보는 것인데 첫 번째 다뤘던 것이 싱어송라이터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곡 모두 단독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는 그 매력이 바로 이런 작사 능력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작사 내용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17세의 나이로 데뷔할 당시부터 자신의 사랑 경험을 컨트리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또래 여성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또 4집 앨범 레드라고 했었죠. 2012년에 나온 앨범부터는 아까 그 연인, 남자, 그 영어배우, 그 10살 차이 난 남자와 사랑 관계에서 그 이 세대에 비유했다는 거, 레드라는 그 앨범이. 그래서 특이한 운유나 또 5집 앨범, 1989년, 이분이 탄생한 연도가 89년생이잖아요. 이게 89년이라는 앨범에서 스타일에서 동음 이어를 이용한 재치 있는 표현 등은 대중이 그에 깊이 공감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자, 올해 35세 되는 스위프트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얻은 성취는 놀랍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12번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올해의 앨범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자, 올해의 앨범상을 3회 수상한 아티스트는 세계적 음악가 프랭크 시나트라, 스티비 원더, 폴 사이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내년에도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쥔다면 이제 역사적 기록을 세운다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그와 견줄 아티스트가 몇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소재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이제 뭐 디스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면도.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자, 대표적인 그 논쟁이 바로 웨스트입니다. 카이 웨스트라고 미국의 래퍼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까 올해의 그 상을 받는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존경했던 가수죠. 왜 래퍼로 유명한 가수고 또 킴 카다샤라는 또 유명한 여기 보시면 그 뭐라고 할까 또 유명한 그 셀럽 중에 셀럽 킴 카다샤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래퍼이면서 유명한 셀럽 부부야. 그리고 이분의 또 패션 옷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가 이제 그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흑인이다 보니까 비욘세 있죠? 비욘세를 지칭하면서 비욘세 그 뮤직비디오가 훨씬 낫다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시상하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비욘세를 가리키면서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뻥찐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장면을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키 웨스트는요, wrote a song,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 vulgar lyrics. 자, vulgar 한 말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외치면 돼요. 저속한, 외설스러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너에 대한 가사를 좀 써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 주장하기를 스위프트가 had consent to it, 거기에 대해서 consent 했다는 거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Which Swift denied. 그런데 그것을 스위프트는 denied,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긴 대화가 있으면 yes라고 했다 해봐요. 근데 그 yes만 딱 캡처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걸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yes, 허락했는데 본인은 deny, 부인하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워낙 인기 있는 이 웨스트이기 때문에 더 대중들은 킴 카다시아와 이 웨스트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뒤에까지 쭉 문맥을 들어보니까 다 까보니까 이 문맥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 웨스트 당시의 와이프,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이김 카다시아는 릴리스 비디오, 어떤 비디오 오브 어 컨버세이션, 대화의 녹취록을 이제 릴리스 깐 거예요. Between 이 키 웨스트와 이제 스위프트가 that seemed to indicate, 뭘 암시하는 거냐면, Swift가 had been on board with the song. 그 솔의 노래에 이제 보드, 탑승을 했다. 즉, 업무 등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온 보드라면 탑승하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wift가 동의해놓고, 얘 거짓말하네? 라고 킴 카다시아가 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키 웨스트가 이제 그녀에 대한 노래를 아주 벌거로 이력을 했다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키 웨스트 옆에 어떤 여자와 같이 자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뮤직비디오에. 근데 이 여자가 스위프트하고 좀 닮아있는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내가 벌거리리. 그러니까 좀 저속한, 좀 외설스러운 가사 쓴다라고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 까보니까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이제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언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제 이후로 이제 어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뱀 얘기가 나와요. 뱀. 이제 왜 뱀이 나오냐면 그 뱀을 통해서 뱀이 혀가 두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간사하다, 거짓말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뱀도 성경에 보면 사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여자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이게 뱀으로 막 도배를 해서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거기 이제 해외로 나가서 두문불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스캔들은 이제 타블로이드의 캣닙이었다. 그러니까 캣닙이란 것은 이렇게 고양이가 좋아하는 개 박하라는 그 식물이거든요. 그 박하는 낙물인 식물인데 고양이가 그걸 한번 이렇게 물을 뜯으면 사정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한 거죠. 타블로이드판에서 얼마나 좋아하는 소재입니까? 연예인 소재. 그래서 이 캣닙이란 말을 손을 썼어요. 이 스캔들이 바로 고양이가 막 좋아하듯이, 흥분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스캔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 make Swift look like a snake. 그래서 뱀처럼 이제 보이게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콜 블러기를 이제 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She felt it was a career death.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상의 death였다는 거죠. 사망 선고가 되어진 거죠, 가수로서. Make no mistake, 실수가 없었다. My career was taken away from me. 그래서 자기 커리어, 즉 인생, 이런 가수로서의 인생이 taken, 뺏겨졌다는 거죠. Take away, 나로부터 멀리 뺏겨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뱀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Reputation이라는 그 음반을 날고 이제 했잖아요, 2018년도인가? 이때 콘서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한 3, 4년 동안 공연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뒤에 2023년부터 이라스 투어가 시작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라스 투어가 히트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이후 첫 콘서트다 보니까 대박을 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한 것이니까.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에라스 투어 전에 레퓨테이션이라는 그 투어에서는 보세요, 뱀이 나와요, 뱀. 이 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상처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캣닙이라는 것은 이거죠, 캣닙. 그래서 이 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상처를 이겼다는 거죠, 과감하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콘서트에서 대형 뱀이 나온다. 자, 그 상황 이해 가시죠? 이 맥락을 모르면 이걸 이해를 또 못해요, 이런 배경을. 자, it was a bleak moment. 아주 그것은 암울한 순간이었죠. 아까 그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you have a fully manufactured frame job. 아주 manufactured, 정교하게 그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 그 각에다가, 액자에다가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illegally recorded phone call. 그리고 불법적으로 녹음된 그런 전화였다는 거예요. Which, Kim Kardashian은 그래서 edit, 그걸 편집해가지고 put out to say to everyone that I was a liar.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이제 put out,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고 she says, 그녀는 말했다. 자, that took me down psychologically. 그래서 심리적으로 take me down, 나를 좀 다운 시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place, 어떤 곳으로 데려갔냐면 I've never been before. 내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까지 자기를 이제 추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I moved to a foreign culture. 그래서 외국으로 갔고요, 이사를 갔고. I didn't leave a rental house or a year. 그래서
1년 동안 렌털 하우스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1년 동안.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라이어, 거짓말 장애로 불렀다는 거죠. 국민의 거짓말 장애로. I was afraid to get on phone call. 해서 전화 받는 것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I push away almost people in my life. 그래서 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push away 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I didn't trust anyone anymore. 어떤 사람도 더 이상 trust,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I went down really. 저는 정말 다운돼 버렸어요. Really hard. 아주 깊게. 라고 이제 카다시아는 2020년에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다가 썼다는 거죠. The situation forced me to defend him. 이런 상황이 내가 그를 이제 defend,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다시아 입장에서는 남편이다 보니까 이 웨스트를 이제 보호하려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제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스위프트의 이제 다음 앨범이 2017년도에 Reputation 앨범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처, 특징이 지어졌죠. 스네이크의 그런 이미저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콘서트에서 대형 뱀, 요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요것을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극복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The video for look what you made me do. 다 봐라. 네가 내가 하도 하는 것을 봐라. 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 Killing off younger version of herself. 그래서 그녀 자신에 대한 더 젊은 자기 그 버전을 이제 킬링 오프 죽이는 장면을 봐라. 그러니까 내가 뱀을 이겼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걸 나는 이겨냈다는 것을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콘서트에서. She remember reputation being met with uproar and skepticism. 그래서 이런 업로어, 화가 난 것이죠. 분노와 skepticism, 회유주, 부정주 이런 것과 이제 매트 이런 앨범에서 이제 만났던 것을 그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 내었다. 아까 웨스트하고 이제 킴 카다시아, 셀럽 중에 셀럽이죠. 두 분이 현재 지금 이혼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뭡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그런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자가 이제 성장을 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around the same time, 동시에 she started thinking about re-recording her old album.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2006년부터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앨범이 1위를 차지했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박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1년 코로나 시절이죠. 2022년 코로나 시절인데 이때 테일러 버전이라는 별도 앨범을 냈다는 거죠. 2008년도에 이미 피어리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근데 2021년에 피어리스 앨범이 또 나왔어. 이게 이제 테일러 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리레코딩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 관계가 깨지면서 그래 내가 작사 작곡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올드 앨범들을 다시 냈다는 것인데 이것은 inner effort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냐면 rest back control 그러니까 레슬링 했다는 거죠. 그걸 컨트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I'll do run into Kelly Clarkson. 자, Kelly Clarkson을 run into 만났다는 건데 이분과 만나가지고 she would go just redo it.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라고 스위프트는 말했습니다. My dad kept saying it to me too.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그걸 해라. 아버지도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I'd look at them and go. How can I possibly do that?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있었을까요? Nobody wants to redo their homework. 아무도 그 집 숙제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on the way 가다가 학교에 가다가 the wind blow your book report away 학교를 가는데 너의 그 학교 숙제가 날아가 버렸다면 그 숙제 다시 하고 싶어 했겠냐 이거죠.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즉 다시 리레코딩 했다는 것이죠. 자, since Swift wrote her own song 왜냐하면 자신의 노래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he retain keep이란 말이죠. 뮤지컬 컴포지션 작곡의 카피라이트가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레코드 됨, 그걸 재녹음할 수가 있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또 1위를 했다는 거죠. 1위했던 곳이 다시 1위했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She also negotiate to own the master right. 그래서 이 마스터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스터 권한을.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녀의 머티리얼, 이런 자료에 대해서 자, when she moved over to Republic. 그러니까 2018년도에 Republic이라는 그런
그 음반사로 이제 무브, 이제 이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She now own her new material and re-recorded song. 그래서 이제는 그녀가 이제 re-recorded song, 요거에 대해서 저작료를 다 받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어떤 저작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켈리 클락슨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면은 genius mind who come up with idea for Taylor Swift to re-record album. 그러니까 이분도 일종의 이제 가수인데 이 켈리 클락슨이 일종의 이제 우리도 왜 그 트로트 같은 경우에 공개 뭐 트로트 경연대회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공개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이분 이제 지니어스 아주 그 혁신적인 천재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위프트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야, 네 노래를 리레코딩 하는 게 어때라고 영감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마스터 라이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 레이블, 주요 음반 회사들은, 레이블이란 말은 음반 회사란 뜻이에요. 주요 음반 회사들은 그 이후로 make it more difficult for artists to re-record their music.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 야, 가수들을 좀, 왜 노예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re-record, 다시 재녹음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것이죠. She began re-recording subtly different. version of the old album. 그래서 이번에 앨범은 옛날 앨범에 비해서 subtly 조금 미묘하게 조금 다른 버전을 재녹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꼬리표가 단다는 거죠. 태그가 뭐라고 달라있냐면 테일러 버전이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adding unreleased track to redirect listenership to them. 그래서 listenership이란 말은 청취자 수란 뜻이에요. 이게 시청자 그 뷰쉽 하듯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특정 진행자의 말을 듣는 사람의 수 또는 유형을 리스너십, 청취자 우리가 그 왜 조사하잖아요. 청취율. 그런 면에서 듣지 못했던 트랙도 이제 다시 감독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기존에 없던 앨범도 몇 개 곡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she framed the strategy.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짰는데 코핑 메커니즘, 어떤 대처하는, 코프가 대처하다 뜻이니까, 대처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음반사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전략을 잘 짰다는 얘기예요. It's all in how you deal with loss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I respond to extreme pain with defiance. 그래서 개기는 거죠. defiance, 이렇게 거부함으로써 이런 고통을 이제 반응을 자기는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레그는 그래서 이제 콜 the re-recording project. 그래서 이제 그레인지라는 이분도 음반사 사장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아주 bizarrely 아주 독특하면서 brilliant 똑똑하면서 유니크하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something that only an artist 오직 아티스트만이 그녀의 레벨에서 풀오프할 수 있다. 풀오프란 말은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니까 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It's got such a narrative. 이런 그 서사구도,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there's a reason for it.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서사구조가 어떤 이유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He shake his head. 그는 그의 머리를 흔들면서 imagine, 상상해봐. 피카소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He painted a few years ago. 그게 몇 년 전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recreating, 다시 그림을 그렸대. With the color of today, 오늘날의 색깔로. 이걸 이렇게 피카소의 그런 그림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 재녹음한 거, 아이디어를. 자, part of the success story, 그런 성공 스토리의 일부로서 스위프트는 말하기를 It's the freedom she received from the label. 이 레이블 회사로부터 받았던 이런 자유. Follow her instinct. 그녀의 본능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후배의 그런, 아니, 어떤 그 영감을 줬잖아요. 다시 녹음해봐.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프리덤,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If you look at what I put out since then. 그 이후로 제가 put out, 제가 이제 내놨던 것을 한번 보세요. It's more album in the last few years than I did in the first 15 years of my career.
제 가수 경력에 처음 15년에 했던 것보다도 지난해 몇 년에 그 더 많은 앨범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That prolific output, prolific라는 것은 다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노래가 나왔다는 그 생산은 has fuel, 그 뗄감을 뗐다는 거죠. 그녀의 ascension, 이런 상승에. She could have served two term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텀, 임기를 그녀는 서브, 봉직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go to Las Vegas,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마스터 작업을 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얘기는 라스베가스가 콘서트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콘서트를 했다는 것이고 라고 이제 그레인쉬는 말했습니다. What else? Who else can do that? 그녀 말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 유니버설이라는 그 회사의 아마 사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피나미넌, 경이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써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 뉴스. She is a phenomenon. 아주 경이로운 인물입니다. She is a great writer고요. singer이고요. performer입니다. She is a fantastic business person. 또한 사업가입니다. She is someone I think maybe in 20 years if she won, maybe she'll run for president. 앞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가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라고 유니버설 그 음반사 사장님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논란이 됐던 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을 도왔던 음반의 그런 리마스터 작업, 그 다음에 키 웨스트와의 갈등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두 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